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위로 입을 벌리고 있는 공룡의 모습인데, 지금 많은 오구로 치안이 된 상태예요. 스키암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스키암과 이 공룡은 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옆에 이것 공룡이랑 부드러운 공룡, 이게 질이 너무 좋은 스키암이거든요. 지금 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오구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뼈 화석, 여기 이제 뼈와 뼈 성분이 남아 있고 섞여 있는데 골고루 섞였어요. 요거는 요렇게 제법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청색이니까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1차적으로 네, 피부 조직 좀 남아 있네요. 여기 공룡 화석 맞고 얘가 지금 완전 치안이 됐어요. 요거 보시면 옥으로 최소한 옥이에요. 그리고 그린색이라서 와, 이거 진짜 덩어리 자체가 완전 우와 기가 막힌 고기네요. 밑에도 오기예요. 네, 스키암 아주 특이한 동물이네요. 이 동물이 그 자체가 뼈네요. 뼈가 이제 이거 뼈예요, 뼈. 와, 이건 동물 공룡이 스키암하고 어우러지면서 이건 큰 공룡이네요. 등판 같습니다. 여하튼 자, 이거 귀중한데 이거 오기인데. 이게 다이아몬드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은 옥입니다. 요거 아주 잔잔한 것이 있고 뭉쳐 있고 요거 제가 지난번에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일단은 기록으로 남겨놓고 요거는 뭐 갖고 있으니까 가져가진 않고 샘플링이니까 다른 분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네. 이거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SIC 형태로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뒤에 놔뒀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쪽이니까 들어오면 잘, 아무도 잘 발견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번 지켜보면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순금분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